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2일 3대 지수는 2% 안팎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주요 지표, 특히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코로나19 확산 추이, 또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주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664만 8천 명을 넘어서 폭증했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충격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주에 약 330만 명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는 즉 2주간 실업자가 1천만 명,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큼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 역시 불안했는데요. 미국의 2월 무역 적자는 39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적자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도 12.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증산과 가격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제 유가가 시장 심리 악화를 다소 누그러뜨려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발표가 되자 장 초반에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오르락 내리락을 이어가다가 상승 반전했고요. 장 마감 직전에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2.24% 올라 21,41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1.72% 올라 7,4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표가 발표되고 크게 역시나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반등을 했지만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름세로 가닥을 잡아서 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3대 지수 중에서는 오늘 오름폭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8% 오른 2,5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흐름은 다른 지수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만에 오름세로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국제유가가 매우 큰 폭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아마 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이 통화를 하고 나니까 두 국가가 서로 감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발언을 CNBC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덕분에 국제유가가 큰 폭의 급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점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시점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던 시점이고 그 즉시 바로 국제유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달러 초반에서 25달러까지 한 번에 뛰어오르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남아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1천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얘기했지만 이게 그러면 하루에 1천만 배럴이냐 아니면 1년에 1천만 배럴이냐 뭐 이런 타임프레임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에서는 그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이런 국가들도 G20들이 감산 참여를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와 논의한 이후에 긴급 OPEC 플러스 회담을 소집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신빙성을 좀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선물시장에서 거의 23% 가까이 급등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면요. 금값도 이날은 상승했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른 데에는 바로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인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하루에 3% 정도 급등하면서 1,640.9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0.6%는 올라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0.6%가 붕괴되면서 약간의 불안 심리가 존재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다시 0.6%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약간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100 위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고요. 0.4% 오르면서 100.08 정도의 달러 인덱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준비했죠.
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정보당국이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그 보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 소식을 부인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실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hina rejects U.S. intelligence claim.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숫자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미국이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 비난과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논쟁을 펴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은 반복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난 두 달 동안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해왔냐는 식의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이제는 코로나19의 감염자 수 보고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논쟁이 아닌 화합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상품 선물 마감 종가를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유가가 거의 뭐 24%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러시아와 통화를 했는데 두 국가 간의 감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25% 정도 폭등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 남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1000만 배럴에서 약 15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원래 감산은 통상적으로 하루 몇만 배럴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감산 합의 때도 120만 배럴, 하루 120만 배럴 감산이 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하루치 감산량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타임프레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OPEC 플러스에 포함된 수많은 국가들이 누가 얼만큼씩 감산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 3국 간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봐야지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보잉의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보잉이 직원들에게 지분을 인수하라면서 명예퇴직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보잉의 CEO 데이브 칼훈이죠.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때 상업항공 시장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정 금액과 혜택을 제공하고 는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다른 인력 조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또 덧붙였는데요. 다만 아직 그 규모나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보잉의 직원은 16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보잉은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임원진들은 또 올해 남은 기간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잉이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루킨커피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국 토종 커피체인이라고 부르는 기업인데요. 원래 이 스타벅스를 잡겠다고 야심차게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이 루킨커피가 지난 밤 사이에 주가가 하루 만에 80%나 급락하는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루킨커피가 내부 감사를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최고 운영 책임자가 2019년 매출을 거짓으로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로 인해서 루킨커피의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80%나 급락을 했는데 한 1년짜리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루킨커피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고점은 거의 $50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6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동안 이제 루킨커피의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잡을 만큼 아주 신성장을 하고 있는 이 중국 토종 커피체인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큰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었지만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이 날조된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신뢰감을 한꺼번에 잃은 케이스가 발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킨커피의 주가도
거의 6달러, 10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그 나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의 움직임이 참 좋지 못합니다. 우버, 리프트, 뭐 비욘드미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